선거 이슈. 대하드라마 태조 왕건은 200부작으로 한국 사극 중 최장편 드라마이며 2000년부터 2002년까지 200부작으로 방영되었습니다. 최고 시청률 60.5%로 드라마 역대 시청률 8위를 기록하였으며 보조 출연자까지 5만 8천여 명의 연기자들이 출연했고 총 제작비는 336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 드라마로 2년 연속 연기대상을 수상하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으며 드라마에 등장했던 여러가지 명대사들은 아직도 밈으로 패러디되고 있는 역대급 드라마 왕건. 근황이 궁금한 출연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철은 77년 탄탄한 연기력을 바탕으로 80-90년대에 주조연을 오가며 여러 드라마에 출연하였습니다. 그러다 2000년 태조 왕건에서 제2의 전성기를 맡게 되었는데 김영철이 맡은 궁예는 애초에 주인공도 아니었고 200부작 중 80부만 나올 예정이었는데 궁예 역할이 시청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게 되자 두 번이나 연장되어 120부까지 출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궁예가 왕건보다 더 주인공 같다는 평가를 받아 태조 궁예라고 불릴 정도로 주목받았고 결국 주인공이 아님에도 그의 연기대상까지 차지하는 파격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누구인가?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참으로 딱하구나. 내가 가만히 보니 네놈 머릿속에는 마구니가 가득 찼구나. 저자를 죽이라고 하였느니라! 저놈은 마구니다. 저놈을 어서 쳐 죽여라! 저놈을! 금부장은 무얼 하느냐? 저놈을 쳐 죽이라고 하였느니라! 강렬한 캐릭터를 연기했던 배우가 그 배역의 이미지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은데 김영철은 야인시대의 김두한, 달콤한 인생의 강사장, 공주의 남자에서 수양대군 등 선이 굵은 역할을 맡으면서도 무게감 있는 연기력으로 호평받았으며 2017년 드라마 아버지가 이상해에서 가정적이고 성실한 아버지 역할의 명연기로 또다시 KBS 연기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최근 출연작은 2022년 KBS 사극 태종 이방원이며 이성계 역으로 열연했습니다. 53년생으로 70세입니다. 방장둘이 죽었어! 내 하우스 다리가 저들에게 잡혀있어! 저들에게 말이야! 아니! 으야! 죽었어! 수다리가 죽었어! 수다리가! 아우야! 서인석은 75년 KBS 특채 탤런트로 데뷔하였습니다. 젊은 시절엔 주로 얌전하고 부드러운 성격의 배역 위주로 연기하였으며 이후엔 태조 왕건의 견훤, 무인시대의 이의방 등 주로 사극 전문 배우로서 활약했습니다. 서인석은 태조 왕건 촬영 도중 추허조 장군 역을 맡은 배우 강재일과 마찰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회식 장소에서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였고 강재일이 여관방으로 찾아와 서인석에게 발길질을 했으며 결국 강재일은 추허조가 사망하는 것으로 드라마에서 하차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서인석의 아들은 배우 서장원이며 윤종빈 감독과 하정우로 유명한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에서 이승형 상병을 연기한 배우입니다. 서인석의 최근 출연작은 2018년 드라마 비밀과 거짓말이며 유튜브 송승환의 원더풀 라이프 채널에 출연하여 근황을 알렸습니다. 49년생으로 74세입니다. 왕건의 천재책사 태평은 배우 김하균이 연기했습니다. 김하균은 원래 KBS 20기성으로 방송계에 데뷔하였으며 이후 91년 KBS 14기 공채 탤런트로 배우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탄탄한 연기력으로 선역과 악역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역할을 소화해냈습니다. 성장 드라마 반올림에서는 교사로 코믹한 연기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김하균은 2011년 위장약 개비스콘 CF를 촬영하였는데 2016년 중순부터 광고가 패러디되어 유행하면서 개비스콘자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2016년 57세의 나이로 무려 14살 연하의 신부와 결혼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으며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진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59년생으로 64세입니다. 용서하시옵소서 형님 폐하. 형님 폐하를 위해 목숨을 다할 수 있게 되어 이런 기쁨과 영광이 없습니다. 바로 없건데 부디 대업을 이루시옵소서. 아니 된다! 아니 돼! 아니 돼! 신경아! 아니 돼! 왕건의 충직한 의형제 신순겸을 연기한 김형일은 20대 시절 CBS 기독교 방송 출신 성우로 에로 영화의 후시녹음 등의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89년 KBS 13기 공채 탤런트로 배우 활동을 시작했으며 90년 영화 장군의 아들에서 신마적 엄도궁 역할을 맡아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고 울림이 깊은 목욕탕 목소리와 다부진 체격의 큰 키로 사극에서 장군 전문 배우로서 활약하였으며 현대극에서는 무게감 있고 듬직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한동안 연기 활동이 뜸했던 김형일은
한때 5cm가 넘는 종양이 생겨 암투병 생활을 하기도 했으며 예능 프로에만 간간히 출연하다가 2023년 영화 만해 한용운 님의 침묵에 출연하여 연기활동을 재개했습니다. 개그맨 김병만과 오랑캐 김지호가 개그맨 시험을 보기 위해 서울에 상경하였을 때 김형일의 매니저 일을 하며 연기 지도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김형일은 비교적 늦은 나이인 43세에 9년간 연애한 5살 연하 여성과 결혼하였으며 슬아의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60년생으로 62세입니다. 호탕한 성격의 장군 박수리를 연기한 김학철은 단역배우로 오랜 기간 활동하여 한때는 지하철에서 옥편을 팔기도 했다고 합니다. 90년대부터 드라마에서 조연으로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으며 영화 본투킬에 출연하여 청룡영화제 남우조연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태조 왕건에서 인지도를 높인 후 야인시대의 조병옥과 대조영의 흑수돌 등 각종 드라마에서 감초 연기로 사랑받았습니다. 연기 활동과 동시에 유튜브 채널 김학철TV에 영상을 꾸준히 업로드하고 있으며 본인과 관련된 영상에 댓글을 자주 남기는 편입니다. 김학철은 86년에 결혼하여 결혼 14년 만에 늦둥이 아들을 얻은 덕분에 예능 유자식 상팔자에 고정으로 출연한 이력이 있으며 59년생으로 64세입니다. 왕건의 약혼자였지만 궁예의 부인이 된 연화는 배우 김혜리가 연기했습니다. 김혜리는 88년 미스코리아 선으로 당선되며 연예계에 데뷔했습니다. 90년대 초반에는 드라마의 여주인공으로 활약하다가 KBS 대하사극 용의 눈물, 왕가비, 태조왕건 세 작품에 연달아 출연하며 중년 연기자로 자연스럽게 이미지 변신에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97년, 2004년, 2014년에 걸쳐 총 3번이나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는데 면허 취소 수준에 이르는 만취운전을 거듭하는 바람에 이미지가 추락하였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나는 사고를 낸 적 없걸랑요? 라고 말하는 영상은 흑역사로 남아있습니다. 조사하는 경찰관들의 애를 태웠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안 났걸랑요? 사고 안 났어요. 그러니까 자세한 이야기는 차 후에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하세요. 일단 잠깐만. 2005년 드라마 신돈으로 1년 만에 복귀한 후 꾸준히 아침 드라마 위주로 연기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김혜리는 2008년 2월 대한금속 대표 강찬구와 결혼하여 2014년 이혼했으며 슬아의 딸을 두고 있습니다. 69년생으로 53세입니다. 문무를 겸비한 지장 복지겸은 배우 길용우가 연기했습니다. 길용우는 80년대 인기스타로 81년 데뷔한 이후 조선왕조 500년, 갓난이 등 MBC의 많은 드라마들의 주연을 도맡았습니다. 90년 드라마 서울특별기에서는 여주인공인 도지원을 두고 최수종과 경쟁하는 비중 높은 주연을 맡았으며 2000년대부터는 주로 중후한 신사 느낌의 조연으로 꾸준한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연기 생활을 이어온 것을 바탕으로 여러 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수백억의 자산가로 추정되는 기룡호는 아들이 현대차 정몽구 회장의 외손녀와 결혼식을 올려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55년생으로 67세입니다. 견헌의 아버지 아작에는 배우 김성겸이 연기했습니다. 김성겸은 MBC 성우 2기 출신으로 얼마 전 작고한 배우 변희봉과 성우 동기입니다. 최규하 전 대통령과 외모가 흡사하여 역할을 전담했으며 태조왕건에서 코믹한 연기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어린이였던 시청자들에게는 매직키드 마술이의 마파람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2017년 드라마 도깨비, 2018년 드라마 위대한 유혹자에 출연하기까지 거의 매년 쉬지 않고 연기활동을 이어왔지만 현재 활동이 뜸한 상태인데 고령으로 연기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며 사실상 은퇴한 것으로 보입니다. 41년생으로 82세입니다. 태조왕건이 방영된 지 20여 년이 흐르다 보니 현재 출연진들 중 고인이 된 배우들이 많습니다. 유씨 부인 역을 맡은 전미선, 오다련 역의 이일웅, 유궁달 역의 민욱, 아지태 역의 김인태, 능환 역의 정진, 경순왕 역의 신규식 등 여러 배우들이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건은 2020년부터 유튜브에서 연속 스트리밍을 하고 있는데 실시간 시청자 수가 최소 3천여 명에서 많게는 7천여 명까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16번째 스트리밍을 진행 중으로 아직도 다양한 드립과 밈이 탄생 중이며 오프닝 곡이 나올 때마다 코러스를 따라하여 시청자들을 마구니 합창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추억의 드라마 태조왕건, 출연진들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광고 이슈.